제76회 베니스 국제 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영화 미친 연기로 관객들에게 영화가 끝나고도 8분 동안 기립박수를 받은 영화. 계속해서 끊임없이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조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s it just me? Or is it getting crazier out there? 조커는 DC 코믹스의 악역 캐릭터입니다. 주로 배트맨 시리즈에 등장을 하고요. DC 코믹스 안에서도 존재감이 커서 악역임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정말 많은 캐릭터죠. 조커가 다른 악역 캐릭터와 다른 특징은 천재적인 두뇌와 마치 밀가루로 박은 듯한 떡칠한 화장. 범죄를 저지를 때 굉장히 재밌게 즐기는 모습이 다른 악역 캐릭터와 비교를 해봐도 섬뜩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려는 뚜렷한 이유도 없으며 돈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더 우선시로 생각하는 모습, 강력한 리더십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악역 캐릭터와 다르고 계속해서 이 사람의 삶을 보고 싶은 궁금증을 일으키는 캐릭터입니다. 조커라는 캐릭터의 한 획을 그은 두 배우들이 있습니다. 잭 니콜슨, 히스 레저. 잭 니콜슨은 조커에 대한 캐릭터를 외면적으로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평을 듣는 반면 히스 레저 조커는 배우의 내면을 잘 구축했다는 평이 있는데요. You must be Harvey Squeeze. And you are beautiful. 어찌됐든 이 두 배우가 가장 조커 역을 연기하는 데 있어서 큰 주목을 받았고 뜨거웠던 것은 분명합니다. 히스 레저가 우발적인 약물 과다 복용으로 안타깝게 사망을 한 후 다음 조커 역은 누가 감히 할 수 있을까? 많은 DC를 좋아하는 팬들과 영화 관객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카메론 모나한, 자레드 레토. 히스 레저가 연기한 이후 다음 조커는 고담 시즌2에서 연기했던 카메론 모나한,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연기한 자레드 레토인데요. DC 코믹스 원작 만화를 기반으로 제작했으며 DC 확장 유니버스의 세 번째 영화였습니다. 다크나이트 히스 레저와는 다른 이미지로 기대감이 컸으나 영화에서는 상당한 많은 부분이 편집이 되어 있었고 할리퀸 밖에 모르는 로맨티스트 조커로 바보 조커라는 호칭이... 다크나이트 이후 히스 레저 조커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어사이드 스쿼드 이후 단독 영화 조커가 나온다는 소식을 접했고 많은 사람들은 기대보단 아... 또 얼마나 조커를 망치려나 생각을 했다고 해요. 허나 이 조커 역을 호아킨 피닉스라는 배우가 맡는다는 소식에 불안감보다는 궁금증과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그가 찍은 작품들의 영화를 관객들이 익히 알기에 호아킨 피닉스 배우가 영화 작품만 들어갔다 하면 그가 어떻게 연기를 하는지 아는 사람들은 잘 알아 기대감이 높아졌던 거죠. 호아킨 피닉스라는 배우를 모르는 사람 있어서 잠깐 짤막하게 설명을 하자면요. 위 제목대로 이 살벌한 연기를 한 분이니 그래도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가야겠죠. 호아킨 피닉스 배우는 아역배우 출신이며 어렸을 때 보통 아이들과 다른 독특한 유년 시절과 친형의 죽음, 그가 출연한 영화에 전반적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가 출연한 영화는 우리에겐 익숙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그는 짱짱한 블록버스터 영화보단 잘 모르는 작품, 필모그래피가 많기 때문이죠. 잘 모르는 부분이지 그의 연기력은 매우 뛰어나고 신선합니다. 인물 구축이면 구축, 잔잔한 감정선. 호아킨 피닉스 배우의 연기를 보면 관객들은 대부분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해요. 그가 출연한 영화를 봤을 때 작가주의 감독 영화를 많이 선택하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출연한 모든 영화를 인정받았다는 부분이 그는 매우 뛰어난 배우라는 점을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70회 칸 영화제 남우주연상으로 받기도 했고요. 영화 조커에서 피닉스가 연기한 극중 캐릭터 아서 플렉은 일자리를 찾는 광대입니다.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되고자 하는 꿈이 좌절되고 어떤 계기로 인해서 잔악한 범죄에 끌리게 되죠. 실패와 사회로부터 거절당한 채 불행 속에서 각성된 네거티브한 아기가 사악한 사회로부터 온 것. 감독이었던 토드 필립스가 이 영화는
사회가 무시한 사람들을 탐구하는 것이라고 표현도 했습니다. 피닉스는 베니스 영화제에 참석해 본인이 조커 역을 연기하는 데 있어서 기존 배우들의 조커는 연기는 참고하지 않았고 자신만의 조커를 만드는 데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도 보면 전과 우리가 생각하는 조커와 다른 장면들이 보이는 것 같긴 하네요. 또한 필립스 감독은 호아킨 피닉스의 연기를 하는 방식이 예측 불가능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조커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영화 조커의 가장 큰 매력은 기존에 못 보던 조커를 볼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조커는 여느 촬영자가 달리 호아킨 피닉스가 원하는 대로 연기를 할 수 있도록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관찰하는 방식으로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짜여진 틀을 버리고 최대한 리얼하게 담으려고 하는 촬영팀과 배우들의 노력이죠. 심적 변화의 중요한 부분이 화장실 장면인데 이 장면 역시 리허설을 전혀 하지 않고 피닉스가 어떻게 연기를 할지 지켜보다가 나온 즉흥이었죠. 또한 극중 캐릭터 아서의 다른 모습을 발견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있어야 한다고 피닉스는 판단을 하고 춤 동작을 연구했다고 감독 필립스에게 얘기를 하자 필립스는 첼로 음악을 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동작이 있으면 어때요? 하고 의논하다가 즉흥으로 나온 장면이며 사전에 시나리오 계획이 없었던 아파트에서 냉장고 들어가는 명장면도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연기를 본 촬영팀들은 이게 촬영을 하는 건지 아니 극중 공연을 보는 건지 착각을 했다고 하고 몇몇 촬영 감독들은 경악을 했다고 합니다. 저라도 그랬겠어요. 호아킨 피닉스는 이제까지 여러 영화들에서 다양한 배역을 연기하며 그때마다 전혀 다른 사람들처럼 완벽히 캐릭터를 구축했고 굉장한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작품을 임하고 연기를 하는지 알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단독 조커 영화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하시느라 눈, 귀, 손 고생 많으셨습니다.